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프리티 가든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개마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처음에는 개마옥을 6,000원짜리를 두 개를 사왔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두 개를 심었었는데,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볼게요.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어요. 네,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잘 자라는데 하나는 뭔가 좀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는 거예요. 옆에 심었었는데 쭈글쭈글하고 이게 잎도 잘안 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 개마옥을 뽑아보니까 이게 이거는 이렇게 뿌리가 생기는데 요 옆에 거는 뿌리가 없더라고요. 뿌리가 안 내리고 그냥 내내 그냥 쭈글쭈글한 상태로 죽지도 않고 그냥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이제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쓰던 요 컵이거든요. 물컵? 물컵을 제가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물컵을 요렇게 이제 잘랐어요. 여기 이제 이것도 너무 크게 자르면 저게 이제 푹 빠져버리니까 저게 이제 걸쳐질 만큼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답니다.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물이 닿게끔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었어요. 물꽂이를 한 2주 정도? 2주 정도 해놨더니 요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렸답니다. 뿌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뿌리가 좀 웬만큼 내렸는데 뿌리가 잘 내려서 요거를 이제 다시 화분에다 심어줄 예정이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 두 개를 심었었는데 요게 크게 자라고 옆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하려면은 새코가 나오고 하려면은 요거를 큰 화분에 이렇게 하나 심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. 두 개를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하나가 잘못 커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시 심어줬고요. 개마오가 크게 크게 잘 자라다오. 네,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물을 뿌려 놓을 예정이고요. 요거는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2주간 요렇게 이제 물꽂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렸잖아요. 뿌리가 뭐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요 아이들이 이제 살아났어요. 요게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했었거든요. 이게 쭈글쭈글했었거든요. 이렇게 여기가 피지를 못하고 저거는 통통한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이게 흙에다 심어주겠습니다. 이거를 이게 뿌리가 잘안 내리니까 저는 좀 상토가 좀 많은 그런 흙에 심어주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미리 제가 화분을 준비를 했답니다. 네, 요 밑에 이제 화분이 좀 기른 거를 준비를 했어요. 긴 화분을. 그래서 여기 이제 개마옥이 좀 키가 좀 있으니까, 밑에는 마살을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, 네, 그리고 요거를 상토하고 마살 50대 50으로 섞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뿌리가 좀잘 내리라고, 뿌리가 잘안 내린 상태니까, 이렇게 심어줍니다. 심어주고, 위에다가는 약간 마살을 좀 얹어줘야 되겠죠? 가는 마사를 좀 덮어주겠습니다. 가는 마사를 덮어줬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거, 그리고 먼저 뿌리 잘 내린 요 개마옥도 심어줬어요. 이것도 조금 뿌리를 더잘 내리라고 마사를 좀더 추가를 해줬고요. 네, 요거는 아주 깊숙이 잘 심어줬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쭈글쭈글했던 요 아이가 상토도 더 추가를 해줬고 뿌리를 웬만큼 내린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잘 자라리라 생각하고요. 여기다가 이제 물만 오늘 뭐 내일 줘도 되고 3일 있다 줘도 되는데 여기는 거실이기 때문에 한 20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을 줘도 상관이 없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겨울 분갈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노지라면 굉장히 추워가지고 뿌리가 안 내리겠지만
여기는 이제 거실 2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봄의 온도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물을 준 상태에서 네, 뿌리를 내리도록 예쁘게 잘 자라도록 네,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3일 전에 개마우 요 분갈이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요렇게 이제 심어줬거든요. 그때 이제 물도 같이 뿌려주고 요거는 이제 원래 아주 건강했던 개마옥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쭈글쭈글했던 개마옥인데 이렇게 잎도 잘 나오고 아주 잘 살았어요. 쭈글쭈글해가지고 뿌리도 안 나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잎이 잘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살을 겁니다. 이렇게 개마옥을 물꽂이해서 한 2주간 뿌리 내려서 이렇게 살리는 방법. 여러분, 개마옥뿐만 아니라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다육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싱싱하게 다시 키우는 법. 네, 잘 이용하셔갖고 네, 다육이 쭈글쭈글하고 뿌리가 안 내리더라도 물꽂이해서 이쁘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, 이쁜 다육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개마옥 아직까지도 이렇게 밑에는 약간 쪼글쪼글하지만 위에는 이렇게 통통하게 잘 살아있거든요. 뿌리 잘 내리고 잘살 겁니다. 새해 연휴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